거의 모든 농사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사과 농사도 하늘이 97%를 지어줍니다. 인간은 3% 정도밖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하늘이 지어준 조건, 천혜의 조건, 그것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품질의 사과, 맛있는 사과가 생산이 됩니다. 거창 고제 지역은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이 만들어낸 품질입니다. 하늘이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로 사과의 가장 큰 특징은 단맛과 그리고 부드러운 속살의 품격의 사과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가장 맛있는 거창군 고제면 사과를 그리팅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